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남천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강입니다. 남천강이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렇게 체육 놀이시설 막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센치 남지 않았습니다. 저쪽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도저히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방뚝이 원래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밑으로 물, 보통 평상시에 물은 이 제방뚝이 있지만 지금 이 제방뚝을 거의 다 덮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있는 데서 몇 센치, 한 40cm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꽉 넘치게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산 남천입니다. 남천강입니다. 경산시 중심을 흐르고 있는 이 남천강입니다. 여기 보면 온갖 찌꺼기들이 이렇게 함께 내려오고 집이라든지 모든 찌꺼기들이 지금 나무라든지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경상시 같았으면은, 네,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엄청난 물살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곳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걷던, 돌다리, 여기 돌다리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돌다리가 있던 계단인데, 여기 계단 지금 현재 한 칸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보시면 한 칸 남기고, 저쪽까지 원래 건너던 이 돌다리였는데, 이렇게 다, 지금 현재 잠겨져 있습니다. 엄청 지금 현재 물이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전체 보시면 상당히 지금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현재 경산중앙교회 바로 옆입니다. 여기 경산중앙교회가 있고요. 여기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시설, 뭐 골프장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게 무슨 골프 뭐 공놀이 하는 이 장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체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 달리던 걷고 산책하던 이 산책길입니다. 이 산책길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볼 때는 한 여기 계단을 생각을 하면 이 계단 넓이가 폭이 얼마 안 되니까 20cm 한 35cm 정도 남겨놓고 지금 현재 꽉 지금 차 오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거의 한 30-40cm 정도 남겨 30-40 요 사이에 남겨두고 현재 꽉 지금 차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보통 돌다리로 걷던 그 길입니다. 이게 완전히 잠겼습니다. 지금 현재 쭉 전체 남천 경산시 지금 현재 남천강을 지금 현재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기에 지금 경산중앙교회도 이렇게 보입니다. 경산중앙교회. 오늘 이렇게 사정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한번 나와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고요. 비가 더 많이 오면 아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지역은 아무래도 잠길 수 있겠죠. 더 많이 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제가 뛰어 올라가야 되겠죠. 도로 쪽으로. 네.
저 위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산책로를 지금 아직까지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강물이 거의 한 30cm, 40cm 정도 남겨놓고 꽉 차 흐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경산 그 다리입니다. 다리. 예, 다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경산 롯데시네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대구 쪽으로 향하고 이쪽으로는 이제 경산 하양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네, 여기는 경산 남천강 옆에서 오늘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